혹시 어떤 수익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건지. 저요? 네. 제가 하면서도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 스윙 궤도 이런 게 좀 안 맞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폼이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치고 나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못 치는 것 같은데 스코어는 되게 좋네 약간 이런 야 또 뭐 그 치고 나면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들고 와 있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치고 나서 막 어떻게든 내가 막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딱 멋있게 딱 안 서 있고. 그 드라이버 비거리가 예전보다 조금 줄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제가 원래 60S 썼었는데. 채를? 네네네. 근데 이제 황정민 씨가 50X 야 너 이거 좀 써. 끝에 가서 공휴니까 이거 쓰면 좋아. 네. 잘 맞아. 자기가 쓰던 걸 준 것 같아요. 제가 안 맞나 봐. 한번 쳤는데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가볍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드라이버랑 우드랑 유틀이랑 스펙이 다 천차만별인 것 같고 골프채 스펙이요? 네, 뭔가 네. 이 기준이 없고 피팅은 아예 안 받아보신 거예요? 네, 피팅은 그냥 이거 사서 그냥 이걸로 체에 약간 맞추는 느낌이지. 그럼 그 황정민 씨가 주신 클럽을 사용하고 나니 어느 정도 비거리가 줄었어요? 진짜 풀로 쳐야 남들 만큼 가는 정도? 네. 드라이버 거리는 그러면은 조금 아쉽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숏게임은 잘하시는 편이세요? 숏게임이요? 네. 숏게임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뒷땅 나거나 철푸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런 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네. 저는 잘했는데 오늘 왜 이러지? 막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좀 온을 못 시켜도 파운을 못 시켜도 붙여서 원퍼스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보기가 되면 이제 좀 혹시 그러면 네. 이 힘들죠. 드라이버 샷이나 이렇게 볼의 구질이 약간 그 드로우 구질을 치는 편이에요? 아 예, 약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좀 감각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이 채를 안에서 잘 던져요. 네. 그래서 인아웃 궤도로 많이 다니게 되면은 이 웨지들이 다 쓸려 맞아요. 웨지는 좀 드라이버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좀 클럽이 좀 서서 다녀야 되는데 그 궤도 문제 때문에도 좀 그런 거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 아이언 잘 치는 슬라이스 좀 찍어치고 슬라이스 치는 사람들이 아이언을 잘 치는데 드라이버가 약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스윙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있을 레슨에서 도대체 누가 처음 들었어요. 네. 네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고민들을 오늘 레슨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종혁 씨의 드라이브 샷과 또 어프로치 샷의 고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